넌 물티슈? 난 세정티슈. 저거 치킨랩 저런 거 띠꺼 하시는 분들 있거든? 마 한국인은 밥심이지! 안녕입니다. 진저리. 들아. 오늘은 청난 엄청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쿠팡의 로켓 와우 회원으로서 또 거의 대부분의 생필품과 이것저것을 쿠팡에서 시키는 사람으로서 쿠팡 로고의 색 채우기에 한 1픽셀 정도는 내가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삶의 질을 멱살잡이 해준 나만 좀 알고 싶었었던 쿠팡에서 사는 삶의 질 멱살잡이템 그것들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보시죠. 일단 첫 번째는 요겁니다. 생소하고 살짝 무섭게 생겼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벨트 구멍뚫이, 일명 벨트 펀칭기라고 부르는 친구이고 이름 그대로 벨트 군형을 뚫는 친구예요.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는 요게 다 구멍이 사이즈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내 벨트의 군형 사이즈에 맞춰서 요거를 요렇게 탁 돌려가지고 요 사이즈가 이제 구멍이 뚫리는 사이즈인 거예요.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면은 요 구멍 있죠? 요거 제가 뚫은 거거든요. 감쪽같죠? 그냥 원래 그냥 그런 벨트 같잖아. 요거를 요런 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를 이렇게 꽉 누르면 뭔가 이렇게 탁 하면서 가죽이 뽕 하고 뚫리는 느낌이 들거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제가 이걸로 뚫어제 낀 벨트가 저희 집에 있는 모든 벨트는 제가 이걸로 다 뚫어졌겠어요. 명품 벨트나 이런 것들은 저기 매장에서 이거 좀 뚫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알아서 이렇게 쓱싹 해주는데 곳에서 벨트를 더 많이 사지 않나요? 그런 벨트들은 집에서 쓱싹 그냥 내 손으로 이렇게 계속 뚫어제낄 수가 있는 무한으로 즐길 수가 있는 그런 아이템. 그리고 요술 단추입니다. 짜란. 우리 그냥 바지에다가 끼는 바지에 달려있는 단추 디자인이잖아요. 왜 요술 단추냐? 요렇게 앞정처럼 생겼어요. 앞정처럼.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뚜껑을 빼면 요렇게 분리가 됩니다. 요거를 내가 바지 원하는 내 허리 사이즈에 맞추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안쪽에다가 단추를 요걸 옷에다가 탁 뚫은 다음에 요걸로 이렇게 잠궈주면은 바지에 단추가 두 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도 잠글 수 있고 여기에도 잠글 수 있고 내 입맛대로 바지를 DIY를 할 수 있는 치마도 가능합니다. 물론 요런 대신에 단추가 달려있는 그런 옷이어야겠죠. 요런 식으로 요 세트를 사면은 컬러감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요. 우리가 실버 단추가 달린 바지도 있고 뭐 하얀 단추가 달린 바지도 있고 까만 단추가 달린 옷도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직접 DIY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장점인 아이템이고 제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바지들은 요 단추가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게 원래 바지에 달려있던 단추고 요것이 이제 요술 단추예요. 그래서 안쪽에 보면은 요렇게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뭐 살짝 눌리기는 해. 근데 막 그 정도로 불편스럽진 않아. 그래서 쓸만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튼튼하고 원래 바지 구멍이 여기까지였는데 바지 허리가 요 안쪽까지 줄어들 수가 있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굳이 수선집을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처럼 굉장히 세탁소 가는 거 정말 귀찮아하고 세탁소에 옷을 한번 맡기면 그냥 영원히 세탁소에 킵하게 되는 그런 분들은 이제 옷 수선하기 귀찮다 그리고 아니면 갑자기 내가 살이 빠졌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요거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줄이는 거를 한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요 정도까지는 거의 이제 접힐 정도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달아버려. 그러면은 앞에 지퍼 있는 부분이 뜨겠죠. 뜨고 약간 애가 바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금 옆에서 봤을 때 지퍼가 좀 튀어나와 보인다. 살짝 콩 아랫배처럼 보인다 하는 그런 단점 있지만 너무너무 간편하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메모 홀더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따로 일부러 더 추가로 구매를 하진 않았고 제 컴퓨터에 달려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료 화면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자,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잇을 많이 사용하시거나 저처럼 깜빡깜빡 진짜 모진 깜빡이 마냥 다 까먹는 사람들 있죠. 금붕어 같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사를 할 때마다 모니터에다가 이거를 새로 사가지고 구매를 해서 꼭 붙이는 제품인데 그냥 사실상 별거 아니에요. 그냥 투명한 모니터에 붙일 수 있는 플라스틱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포스트잇을 계속 모니터에 붙였다 뗐다 하면 살짝 그 끈끈이 같은 것도 남고 접착력이 좋지가 못해. 근데 이 메모 홀더에다가 딱 붙여버리면은 깨르꼬름하게 정돈도 되면서 모니터를 더럽히지 않으면서 훨씬 접착력 또 오래가고 상하 좌우 해가지고 사방 팔방으로 다 붙일 수가 있어요. 나는 메모장입니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아 요거는 제가 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 요겁니다. 자, 요것이 뭐냐 하면 리빙박스예요. 근데 리빙박스 뭐 그냥 흔하잖아.
하잖아. 사실상 뭐 크게 대단할 거 없잖아요. 근데 뭐 이 친구도 비슷하긴 해요. 근데 가성비가 좋아서 제가 집에 이거를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다섯 개고 두세 개 정도 더 있거든요. 요것의 장점이 뭐냐, 이게 사이즈별로 있어요. 여러분들 짐 사이즈에 맞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뭐 이건 뭐 대단한 장점은 아니긴 하죠. 투명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속 안에 얘 겉과 속을 우리가 한꺼번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제품이 뭐가 들었는지를 알 수 있죠. 여기까지도 뭐 대단스럽진 않아요. 그리고 또 장점, 바퀴가 밑에 굉장히 조그만한 바퀴가 달려있어요. 보이시나요? 이 작고 귀여운 바퀴.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집 안에서 짐을 옮길 때, 큰 사이즈의 짐을 방 안에서 옮긴다 그러면은 한 방향으로 밖에 가진 못해 들지 않고 밀어서 짐을 옮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여기 접이식 박스입니다. 요게 처음에 오면은 이 위에 서 있는 애들 있죠, 얘네가 다 그냥 접혀서 와. 그러면은 이제 하나 척척 편 다음에 위에다가 요거 요 흰 색깔 플라스틱을 착 끼우고 뚜껑을 덮어버리면 그냥 요렇게 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 이게 많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당근할 거 박스 하나 전용으로 해놓고, 촬영용 소품 같은 거 조명 따로 해놓고, 뭐 배경천 넣어놓고,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 특장점! 문이에요, 문. 옆문이 있어, 옆문이. 되게 효율 좋은 이동식 수납장? 그런 것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박스를 그냥 착착착 쌓아놓고, 보통 박스는 위에밖에 안 열리잖아. 근데 옆 뚜껑이 열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쌓아놓고 그냥 옆 뚜껑에서 열어가지고 하나씩 빼내면 돼. 그러니까 그 칸의 효율층에게 너무 좋은 아이템이다 이거지. 그래서 저처럼 물건 어디다가 넣었는데 어느 서랍장에 넣었는지 모르겠고, 대체 이걸 어디다 뒀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분들 제품이 보이니까 투명해서 좋죠. 그리고 옆 뚜껑으로 열려버리니까 다 헤집어서 꺼낼 필요 없이 그냥 얘 옆구리만 슬쩍 열어주면 된다라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은 요겁니다. 눈 슬립 옷걸이. 이거는 근데 사실 뭐 별건 아니긴 해요. 추천템이라고 하긴 뭐한데 제가 생각보다 이걸 100개인가 150개인가 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쿠팡에서 구매한 거 중에 지분이 있네 싶어서 소개를 하려고 가져왔는데, 그냥 눈 슬립 옷걸이입니다. 여기에 미끄러지지 않게끔 고무 같은 친구에 이렇게 칼질 해놓은 것 마냥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미끄러지는 옷을 걸어도 옷을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걸어줄 수 있는 옷걸이인데 가격 여기 합리적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튼튼하다. 회복 탄력성이 아주 좋죠. 그리고 제가 원래 쓰던 거는 벨벳 까만 색깔 옷걸이 있잖아요. 그거를 썼는데 오래 쓰다 보면 먼지가 꽤 많이 붙어. 진짜 너무 많이 붙어. 그거를 뭐 맨날 돌돌이 뭐 해제 끼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색깔도 하얀색인데다가 뭐 먼지 붙거나 이런 단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더라. 다음은 이겁니다. 어마무시하게 생겼죠? 자, 요거는 스크래퍼인데 깔끔쟁이 선생님들 있죠? 막 집 청소 한번 할 때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바닥에 뭐 조금 묻은 거 다 긁어내야 되고 떼내야 되고, 그리고 기름때 같은 거 지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집에 스티커 자국 같은 그런 끈끈이 같은 거 많이 붙어 있는 분들, 아 골치 아픈데 이거 물티슈로 절대 안 닦이는데 하신 분들 요거 한번 써보십시오. 요게 아마 3개 세트인가 해서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칼날 같은 게 달려있고, 실제로 칼날입니다. 요 동글뱅이 있죠? 돌리면은 처음에는 이게 손 다치면 안 되니까 칼날 쪽이 아니고 뒷면으로 해가지고 와요. 요 날을 빼서 요렇게 손 조심하시고 다시 잘 끼워 넣은 다음에 요거를 다시 조여줘요. 그러면은 요만한 넓이에 이제 그 밀 수 있는, 딱 밀기에 최적화된 스크래퍼가 되는 거죠. 요 스크래퍼 장만을 해놓으시면 아주 본격적으로다가 청소하실 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The Stickers 제거제. 요거는 사실 요 스크래퍼 요거랑 같이 세트로 쓰시면 좋아요. 우리 왜 문풍지 같은 끈끈이 있죠? 쫀득쫀득한 끈끈이들 있잖아. 본드 같은 거. 그런 거는 뭐 물티슈로 닦아 어림도 없지. 안 닦이거든요. 그런 것들 떼어낼 때 그냥 뿌리면 돼요. 뿌려놓고 잠시 까먹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요 스크래퍼로 긁어내거나 물티슈 같은 걸로 이제 닦아내면 아주 부드럽게 잘 닦여 나오는 그런 제품인데, 이거의 엄청난 장점은 그런 엄청난 끈끈이들을 다 떼어낼 수 있다. 엄청난 단점은 냄새가 개싹
독하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 필히 KF94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 세정 티슈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써버렸더라고. 자, 이 친구는 그냥 가방에 하나 싹 넣어 다니기 좋은 템이에요. 그리고 가성비 좋고 가방에 이것저것 진짜 도라에몽 가방처럼 다 넣어 다니는 보부상 선생님들 있죠. 그런 분들 물티슈는 있으실 거야. 근데 세정 티슈는 없을걸. 한강 같은 데 갔어. 요즘 날씨 좋잖아. 한강 갔는데 이제 막 어머! 치킨 양념을 흘려버렸네 했는데 아 누구 물티슈 없나? 옆에서 물티슈 꺼내고 있어. 그럴 때 여러분은 넌 물티슈? 난 세정티슈 하면서 싹 꺼낼 수 있는. 왜냐? 세정력이 정말로 좋고 얘는 알코올이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뭐 제대로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냄새가 나. 좀 더 소독이 되면서 깔끔하게 닦인다랄까? 어쨌건 물티슈랑은 조금 다른 결이에요. 요 세정티슈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아! 단! 요거를 가지고 저처럼 얘가 물티슈인 줄 알고 밖에 나가서 아무 생각 없이 이걸로 입을 닦았어. 그러면은 세정 티슈라 했죠. 얘는 알코올 그런 성분 들어있기 때문에 두둥이가 갑자기 싸한 거죠. 갑자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려오는 나의 주둥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로 얼굴을 절대 닦으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세정티슈 갔으면 또 이거 안 갈 수 없죠. 베베앙 물티슈입니다. 베베앙 이거는 근데 사실 홍보원이라서 제가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제가 이거는 진짜 뭐 30-45번 이상을 구매를 한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물티슈는 항상 이것만 쓴다. 그래서 쿠팡에서 재구매를 가장 많이 한 제품 중에 단연코 1위에 올라가 있는 친구라서 가지고 와봤고 순하고 좋아요. 그냥 뭐 자취생의 덕목 같은 거죠. 이거는 세정티슈처럼 주둥이를 닦았을 때 아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너무 얇지 않고 또 너무 두껍지 않고 딱 근본에 충실한 그런 기본형 물티슈이기 때문에 그냥 저의 N년째 데일리 물티슈 정착템. 몰라, 더 설명할 거 없어요. 그냥 뭐 이거는 그냥 쓰세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음식들입니다. 다만 이제 금방 냉동실에서 갓 꺼내왔기 때문에 생활감이 조금 있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고 봐주시고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바질 치킨 랩 샌드위치라는 친구인데 요게 맛이 아주 좋아요. 진짜 좀 퀄리티가 있게 맛있어. 그래서 요거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냐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인 선생님들 있죠. 아침에 막 정신없어. 밥 먹을 시간 없어. 밥 차릴 시간? 밥 해먹을 시간?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런 분들 요거 그냥 딱 뜯어가지고 2분 30초 정도 딱 돌리세요. 그러고 나면은 그냥 갑자기 막 바질 샌드위치인 거예요. 안에 바질 소스가 가득 들어있는 그리고 치킨이 들어있으니까 단백질까지 야물딱지게 챙길 수 있는 단탄지가 그야말로 완벽한 그리고 그 안에 치즈도 낭낭이 들어있어요. 상당히 퀄리티가 있다. 정말 풍미가 아주 제법이에요. 간식으로 먹어도 되고 우리 아이 간식으로도 아주 제격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결인데 이것은 거꾸로 뜯었네요. 네, 대충 여러분이 뒤집어서 보세요. 이것은 이제 한우물이라는 브랜드의 치즈, 김치 치즈 주먹밥이에요. 이 그림과 같이 미친 듯이 치즈가 폭포처럼 흘러내리진 않습니다. 예, 예시 이미지, 조리예이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게 안에 보면은 이렇게 김치 치즈 주먹밥이 이렇게 딱 한입거리로 우리 삼각김밥 사이즈 있죠? 딱 그 사이즈예요. 그 사이즈로 있고 스트링 치즈 조금 뭔가 조각낸 듯한 그런 친구가 들어가 있는데 저거 치킨랩 저런 거 띠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막 한국인은 밥심이지!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거 상당히 추천을 드린다. 맛은 그냥 딱 기본 우리가 생각하는 김치볶음밥 너무 잘 만들지도 않았고 너무 못 만들지도 않았어. 근데 얘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다가 집에 우리 계란 있죠? 계란 후라이나 할 줄 알잖아. 계란 하나 부쳐가지고 요거 데워가지고 요것도 한 2분 30초 돌리면 돼. 맞아, 2분 30초 정확해. 그래 돌리고 그 위에다가 계란 하나 올리고 뭐 김가루를 뿌려서 먹든지 김이랑 밥이랑 싸가지고 먹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은 기출 변형이 무한으로 가능하단 말이지. 맛있겠다. 다음은 요겁니다. 최근 진화새끼 요거 할 때 이제 보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밥을 종종 해먹어요. 지금 요즘은 바빠서 못 해먹는데 찌개 같은 거 끓일 때 이거만한 게 없어. 고형 육수가 이렇게 한 알씩 가득 들어있는 제품인데 요거는 이제 쿠팡의 그 브랜드죠, 곰곰이기 때문에 일단 가성비는 말할 것도 없고 맛도 애법 괜찮아요. 집에서 좀 나 요리 종종 한다, 찌개 좀 끓인다, 뭐 계란찜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필수템으로 있어줘야 된다.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다시마를 직접 꺼내서 그 우리고 멸치 똥 따가지고 대가리 이렇게 탁
해가지고 해서 육수를 내는 게 베스트이긴 하나 개귀찮잖아. 우리는 현대인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대체제로 쓰기에 참으로 좋은 친구이다. 아 그래, 제가 요거를 가지고 계란찜을 진짜 맛돌이로 하는 방법을 아는데 그거를 한번 알려드려볼게요. 일단 물을 끓이세요. 그리고 요거 육수 하나를 빼요. 물을 찔끔 이제 부어가지고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적당히 얘 이제 녹을 만치 해가지고 얘를 잠기게 부어준 다음에 계란을 한 2개에서 3개 정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란을 집어넣은 다음에 소금의 찔끔과 참치액 있어요. 참치액 딱 한 숟가락만 넣어. 감칠맛이 감칠맛이 미친 감칠맛이거든요. 파를 촥 뚜껑을 탁 전자레인지 탁 때려놓고 4분 30초에서 5분 돌리죠. 그냥 여러분은 사서 드시는 계란찜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을걸요. 좋은 거 알려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어딨어. 지금. 음식 부문에서 마지막은 요겁니다. 저팔로 윙인데 요게 지금 보면 1kg예요. 푸짐하게 들어있어요. 푸짐하게. 덮밥집 같은데 요런 데서 시킬 때 사이드 메뉴에 꼭 저팔로 윙, 저팔로 봄 요렇게 있잖아요. 그거랑 그냥 똑같은 맛이에요. 내가 닭 좋아하고 맥주 좋아한다. 그런 분들은 그냥 필히 사세요. 그냥 저를 믿고 사세요. 그냥 개맛있어. 다음은 요거예요. 집게입니다. 클립형으로 되어 있는 집게인데 9개가 들어있고 요게 아마 9,000원 정도니까 한 개당 한 1,000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생긴 그냥 말 그대로 진짜 클립형 집게인데 이런 거 이제 먹다가 대용량 과자 같은 거. 근데 뭐 지퍼백 입이 다 잘 안 다물어져. 그런 분들 요렇게 딱 집어버려. 그러면은 100%까지는 아니지만 앵간치 밀봉이 된다. 요 아구가 생각보다 힘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자 봉지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빵 깨물고 있더라고. 그래서 생각보다 짱짱하고 이것저것 그냥 집에 있는 거 남은 거 봉지랑 봉지 열려있다? 다 집어버려 그냥.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기 아주 좋은 아이템. 자 그리고 이제 뮤티 부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로 추천할 것은 요겁니다. 니켄이라는 브랜드의 눈썹 칼. 한 봉다리, 두 봉다리, 세 봉다리 이렇게 해서 와요. 근데 하나는 제가 쓴다고 지금 까놔버려가지고 생활감이 조금 있죠. 제가 정말 털 많아 인간의 대표 주자로서 눈썹 정리를 맨날 해요. 맨날 뽑고 뜯고 뽑고 뜯고 밀고 뽑고 뜯고 밀고 뽑고 뜯고 밀고 약간 이거에 무한 굴레에 빠져있는데 조금 쓰다 보면 닳아버려. 그래가지고 조금 쓰면은 바꿔줘야 돼. 근데 요 눈썹 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밀리고 가격도 합리적이. 그래가지고 저는 눈썹 칼을 이제 요쪽에다가 정착을 해버렸는데 눈썹 정말 자주 다듬는다 하시는 예, 털만화 인간들에게 이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차랑 요겁니다. 따라라란. 닥터문 유산균 락토케어 질경초 여성 청결제 라는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크죠? 1리터일걸요 아마? 맞아 1000ml 1리터고 요거는 가격 대비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 두 통인가? 세 통째 사서 쓰고 있거든요? 사실 어떤 여성 청결제는 쓰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냉의 양이 많아진다거나 나의 소중한 부위가 살짝 좀 예민해지는 게 느껴진다거나 안 맞는 제품들이 있어. 근데 요거는 가격 대비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또 정착을 해버렸지 뭐. 가격 저렴하니까 요거 한번 써보세요. 이거 뭐 유명해가지고 설명할 게 없는데 옵티프리 렌즈액입니다. 왜 추천을 드리냐면 제가 맨날 렌즈를 끼잖아요. 요 옵티프리만 쓴 지 몇 년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렌즈 그냥 잘 끼다가 어느 순간에 눈알이 너무 아픈 거야. 원래는 리뉴를 썼어요. 리뉴를 뭐 깔려는 건 아니고 그냥 나랑 안 맞았겠죠.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사가지고 막 써보기 시작했는데 가장 순하고 제 눈에 가장 잘 맞고 제 눈에 가장 괜찮다 제 눈에 느꼈었던 제품이 바로 요 옵티프리 렌즈액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은 뭐 이것저것 한번 써보시고 또 쿠팡에서 세트 세트로 많이 팔거든요. 그렇게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두 개가 요거는 세트 세트로 소개를 드릴게요. 왜냐면 세트로 같이 써야 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짜란 해피홈의 알코올 스왑과 요 밑에 있는 거는 체혈 침입니다. 요거 아시죠? 요 친구 어디선가 한번 살면서 한 번은 봤죠? 요렇게를 세트로. 알코올 솜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걸 이렇게 똑 따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를 제가 어떻게 세트로 사용하느냐 느낌이 오시죠? 자 요거를 하나 이렇게 싹 알코올 솜을 하나 빼가지고 요러면 이제 알코올 솜이 여기 싹 나와요. 그러면 요걸로 뾰루지 같은 거 난 부위 있죠? 거기를 그냥 소독만 할 때 쓰기도 하고 보통 저는 이제 조지기 위해서 써요. 거기 위에를 이제 싹
소독을 닦아서 잘 해준 다음에 이 체혈 침을 하나를 꺼냅니다. 이것도 이렇게 떡 따면은 이렇게 침이 나와요. 시술 들어가야 할 부위 거기를 딱 정중앙을 정확하게 가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손 다치지 않게 다시 이렇게 꼭 박아 놓으시고 그러고 압출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꼭 한번 누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 손버릇을 고칠 수가 없어. 아, 나 짜지끼고 싶어. 그런 분들은 차라리 짤 거면 이렇게 좀 위생적이고 깔끔하게 이런 방법으로 짜시길 추천을 드린다. 이 체열침 같은 경우에는 손 따기에도 좋아요. 하지만 전 손은 안 따요. 무서우니까. 피부를 쑤시는 거는 전혀 무섭지 않는데 손은 소중하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쿠팡에서 아주 잘 산 템 그리고 잘 사고 있는 템 한 두 번 이상은 최소 구매를 한 아니면 한 번이었는데 너무 만족했던 삶의질을 그냥 멱살 잡고 끌어올려주는 그런 템들 소개를 해드렸고 여러분도 혹시 오늘 제 영상이 소개 안 된 여러분만 아는 솔직히 이거 좀 알려줘야 돼 싶은 템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우리 그런 사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댓글에다가 예, 좀 좋은 템들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시죠. 예, 살펴 들어가시고요.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 진저리들.